네, 여러분 혹시 지금 딱 가고 싶은 도시 한곳 놀러 가기 그냥 바로 보내주겠다 하나만 골라봐라 하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뉴욕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런던일 수도 있고 도쿄, 도쿄는 좀 시국 때문에 그런가요? 문화 예술 특히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꽤나 다수가 파리에 대한 로망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하반기 지켜봐야 되는 전시 탑3 중 매그넘 인 파리란 전시 좀 추천드릴까 합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매그넘 포토스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작가들이 저널리즘을 가지고 제대로 된좀 사진 기록들을 남겨보자 라고 사진가가 모여서 만든 사진가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매그넘 포토스의 많은 사진작가 중에 가장 상징적인 사진작가 40인을 선정해서 2차 세계대전 끝 무렵부터 현재까지의 파리의 변화를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매그넘 인 파리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치 카메라 하나에 렌즈 투시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통로가 좁아지는 이 통로 양옆에 40인의 참여 작가 사진들이 쭉 붙어 있고요. 일단 전쟁의 시대가 소개될 건데요. 여기서 좀 유심히 보시길 추천드리는 사진작가 작품 간단히 말씀드리면 로버트 카파의 작품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카파이즘이라고 얘기해서 이분 사진에 매니아가 엄청 많을 정도로 그 시대를 완벽하게 포착해냈던 사진작가로 유명한데요. 치열했던 그 순간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근데 이거 카파는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찍은 거야? 라는 생각할 수 있죠. 너무 영화처럼 가까이서 잘 찍혀 있죠. 본인은 엄폐물 밖에 나가서 이 사진들을 막 찍었답니다. 본인이 찍은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건 충분히 가까이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란 말을 했다는데요. 목숨 걸고 이렇게 사진 찍었던 사람이 카파이다 보니까 이분은 안타깝게도 마지막도 1954년 지뢰를 밟고 폭사당해서 세상을 떠난 사진작가로도 소개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공간이 전쟁 직후 힘든 시대였지만 이제 재건되어가는 파리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건데요. 마크 리브라는 사람도 좀 사실 국내에서 인기 많죠. 에펠탑에서 안전장치 하나 없이 근데 막상 되게 우아한 자세로 페인트 칠하는 페인트공의 모습을 본인도 이분도 안전장비 없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근데 이분은 뭐 떨어져 죽진 않았습니다. 이분은 완전 장수하시다가 근래의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다시 도약하기 위해 고민하는 파리의 번영되어가는 모습을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좀더 근대로 와서 파리가 완성되기 위해 벌어졌었던 혁명의 이야기들 또 사진 기록으로 다 남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방으로 가시면 이제 우리가 슬슬 기대하게 됐었던 낭만적인 파리의 풍경들이 조금씩 나올 겁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사진 작품은 패트릭 자크만이라는 사진작가의 작품인데요. 파리의 로맨틱함이 느껴지죠. 근데 막상 유심히 보다 보면은 발이 물에 잠겨 있죠. 센강, 그 파리 중간에는 한강 같은 그 강이 홍수로 범람하기 시작해서 발목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인이 키스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주 뜨거운 사랑 나셨죠? 뭐야, 아무리 사랑해도 저건 너무 오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연출된 사진입니다. 사진이라는 게 과거에는 보이는 그대로를 포착해내는 실제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보고 싶은 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걸 포착하려고 한다는 거죠. 특히나 요즘은 인스타그램 같은 데만 봐도 거기 있는 셀카의 모습은 완전 나랑 진짜 다른 형태인 경우들이 많이 있죠. 결국 우리가 실제처럼 보이는 사진도 보이는 세상 그대로의 사실만이 담긴 결과물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던져주는 그러면서도 또 아름답고 재미있는 사진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방을 지나쳐 가면은 현재 파리의 이야기가 좀 소개될 겁니다. 마틴 파라는 사진작가의 루브르의 모나리자 방을 찍은 사진이 있을 건데요. 제가 최근에 갔다 와서 모나리자에 대한 생각 얘기한 거 있죠.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엘리엇 어윗이라는 작가, 지금 매그넘 포토스에서 살아있는 가장 원로 작가인 강아지를 굉장히 또 사랑하는 작가라서 요분이 찍은 강아지 사진 굉장히 재미있을 거고요. 전시 다 보고 아트샵 옆에 3전시실 특별관으로 또 들어가시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신화적인 사진작가로 유명한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특별한 사진작품들이 또 거기 전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방마다 막 다양한 향수 냄새가 날 겁니다. 파리에 대한 좀 감각을 여러분이 더 다채롭게 느낄 수 있도록 전시만을 위해 제작한 특별한 향수라고 하고요. 배경음악도 뭔가 되게 파리스럽다 하는 곡막 나올 건데요. 이것도 전시만을 위해 작곡가분한테 부탁해서 아예 새로 만든 음악이기 때문에 거기서만 들을 수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누구라도 좀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될것 같고요. 매주 목요일에 오시면 정규 도슨트가 2시, 4시에 있는데 11월, 12월만 제가 좀 안내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오프라인에서 또 인사드리기로 좀 약속을 드리며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